어머니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체전, 전국 장애인 체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진짜 한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군에서 굉장히 좀 황당하고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좀 눈에 띄고 있는 게 대북 확성기 비리의 실체가 조금씩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그 진해항에서 잠수함을 수리하던 우리 군 3명이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 한 분이 또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6월 달이었나요? 예.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한 그 병장이 주사를 잘못 맞아서 왼팔이 마비되는 이런 일이 또 이제 최근 그 모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자, 먼저 그 지금 이 군에 관련된 비리가 대북 확성기, 이게 뭐 사업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가장 아파한다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 확대를 위해서 확성기 방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 있는 거로는 이게 이제 좀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성능이 좋은 걸 도입하자, 그래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들이 지금 비리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평가 기준이 엉터리였죠. 평가 기준이. 예, 예. 그 사실 대북 확성기 사업이라는 건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흔들어내는데 가장 그 특효약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죠. 예. 업무 보고에서 확성기 방송 듣고 귀순했다. 네. 이렇게 그 탈북자 한 명을 내세워가지고, 네. 네. 이게 마치 박 대통령이 대단한 전략가로서, 네. 북한 체제를 관리하는데, 네. 압박하는데 엄청나게 이게 그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해놓고, 입찰 공고를 이제 그 40대를 확성기, 네. 고성능 확성기를 도입하는 걸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우선 제대로 장비의 성능을 조사해서 이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요구 성능을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공고를 낸 게 아니고, 네. 목표치만 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기 또 예산도 두둑이 받았겠다. 네. 그러니까 예정가도 높이 책정돼 있고, 그런데 특정 업체가 약진을 해버리면, 네. 사실은 그런 정황이 나온 건데, 아니 그건 뭐 이거는 보니까 또 이거 눈먼 돈으로 알고, 네. 뭔가 또 비리가 저질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이제 합동조사단이, 네.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국군 심리전단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국방부 심리전단이 그 평가 기준을 특정 업체를 좀 몰아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찰한 다른 업체가 제기를 한 거죠. 한 거죠. 네. 그 민원이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됐을 때 시중가보다 한 적어도 2배 이상, 네. 비싼 가격으로 특정 업체에 확성기를 도입하려는 정황, 네. 예, 이런 부분이 일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네. 아직 국방이 규명은 안 되면 방산비리라고 하는 게 그 꼭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네. 보면 3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는 관급장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급장비. 네. 그러니까 통영함에서도 예를 들면, 네. 그때 어군탐지기 문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를, 그렇죠. 네. 어군탐지기로 하는, 네.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민수로 처음에 배를 발주할 때 그냥 다 맡기면 되는데, 네.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니까 군이 직접 할게,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관급 장비입니다. 아, 따로 빼는 거, 장비에, 네, 네. 몇 개만. 네. 그러니까 그걸 민간 업체 맡기는 게 아니라 관이, 네. 주도해서, 관이 주도해서 할게, 그 부분을 맡겠다. 라고, 예. 구입을 해오든 연구개발하든 관이 직접 할 거야 라고, 네. 하는 게 관급 장비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관여하기가 어렵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장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보면 중령, 대령 정도 급에서 해먹는, 네. 것이 이제 관급 장비랑 연관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원스타, 투스타 정도가 연관되는 사업은 긴급 소요 사업입니다. 긴급 소요 사업. 긴급 소요 사업.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 이게 이제 긴급 소요 사업이죠. 거죠. 예. 원래의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었던 하등의 사업과 상관없이, 네. 갑자기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거나 정부가 추진하니까 그냥 끼어 엮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녹구 기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아 GOP에 CCTV를 달아야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긴급 소요 사업을 합니다. 네네. 아니면 철책을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긴급 소요 사업을 하는 거죠. 원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중장기 그러니까 계획에는. 재작년에 이제 무인기가 떴을 때도 예. 긴급 소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무인기 레이더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 뭘 하고 예. 하는 일들을 하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원스타, 투스타 정도가 해먹는 네.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S 사업이라고 네. 해서 이제 미국이 등장하는 사업들이 이제 네. 되는 거죠. 네. 그건 네. 이제 사업. 정부 네. 차원에서 연관이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아니면 고위급들이. 네. 근데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게 긴급 소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긴급 소요. 네.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긴급한 사업이 필요한 거냐? 천억, 이천억짜리 사업들로서 네. 근데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네. 당장 이것을 철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막 북한군이 노크 기순이 막 엄청나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냐라고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정부가 철책을 아 1사단은 어떻게 하고 22사단은 어떻게 하고 그걸 중장기 계획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북 확성기도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었던 거, 원래 시민전단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끼어엮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OC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요구들을 현장에 낮춰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네. 특정 업체만이 가능한 정도의 요구들을 네.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원래 군이 필요한 거였으면, 정말 필요한 거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겠죠. 네. 원예산에, 네. 본예산에. 네. 근데 군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업체로서는 네. 간곡하게 필요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예. 그 사람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끼어엮기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긴급소요 사업은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네. 보면 4년간 네. 있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앞뒤가 안 맞는 게 긴급소요라고 하면 2년 내에 저 야전의 배치가 끝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긴급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죠.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서북도서에 뭐 군사력을 증강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실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긴급히 진행하는데 2년 내에 사업이 끝나냐? 네. 근데 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질질 겁니다 그것도. 네. 그런데 초기 과정에서 그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급 소요라는 그 자체가 위험한 사업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방산 비리의 유형을 보면은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비리가 긴급 소요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가거나 아니면 원래 잘 가고 있던 게 중간에 계획이 바뀌는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저 비리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죠. 우선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네. 네. 통영함도 천안함 사건이 나오고 시기를 앞당겨서 도입한 네. 함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파 탐지 장비를 뭐 광급 장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실무진들이 그 아는 무기중개상한테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가격 시기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믿고 했다가 네. 네. 엉터리 장비가 들어온 건데 네. 그래가지고 통영함이 결국은 세월호 사건 때 못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파 탐지 장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예. 2018년이 돼서야 끝난대. 그러면은 예. 통영함이 이게 예, 예. 진수한 거는 2012년이라고 그렇죠, 예. 진수하고도 부두에 2년을 묶여서 못 써먹은 건데 예. 그런데 2018년이 가봐야 사업이 끝날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예. 얼마냐 하면은 6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년간 뭘 어떻게 운영하냐면 고등어잡이하는 어군 탐지비기를 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비싼 5천억짜리 함정에. 아니, 그래가지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도 꽤 써먹을 만합니다. 잘 잡습니다. 그러면 아예 어군 탐지기만 달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끝내라. 네. 물 2018년까지 이제 업체 물색하고 있대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광급 장비를 하는 이유가 네. 민수에 맡기면 기간 안에 할 수가 없고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만 네, 관급으로 네. 뺄 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네. 근데 통영화에서 보듯이 민수배는 네.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게 들어가는 네. 무기체계니 뭐니 네. 뭐 다른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네. 관급으로 뺀 것만 그때 통영함이 6개인가 그러거든요. 네. 소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다이빙벨처럼 그렇게 잠수 장비랑 뭐랑 그 다 관급으로 뺀 거예요. 네. 그것만 안 된 거잖아요. 아. 응? 그러니까 민한테 맡겼으면 차라리 될 차라리 될 수 민으로 맡겼으면 이게 많이 가져오면서 비리만 비리대로 생기고 그게 8개가 적은 게 네. 이 정보의 이 무기 도입 사업에 있어 보면 아주 기이한 장면들이 나와요. 네. 하나의 사업을 다 쪼개. 그렇죠. 다 예, 쪼개. 예. 별도 사업으로. 아니, 전차를 현대로템이 만든다. 그러면 현대로템이 체계를 종합하는 업체니까 네. 자기가 알아서 변속기 엔진에 대한 구매 계획 또 그걸 뭐 하는데 요거는 따로 빼. 이래가지고 네, 네. 체계 종합 업체는 제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걸 파워팩이라는 걸 가져와서 또 쪼개. 파워팩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변속기 또 쪼개고 엔진 또 쪼개고. 쪼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쪼개기를 네. 해요. 그걸 별도 사업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체계를 종합하는 자는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중에 종합하려고 네. 보면 다 빠꾸나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래서 흑표전차에 비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군단급 그 무인정찰기는 7개로 쪼갰어요. 네. 그래봤자 무인정찰기 하나를 사업을 7개로 쪼개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한국형 전투기는 4개로 쪼개서 진짜 창조국방이네요. 창조국방이에요. 이래가지고 네. 주인이 없어. 나중에 이 전체의 체계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의 목표가 저기 충족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각자 도생하는 거죠. 네. 하나의 장비를 만드는데 뭐 우주가 도와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뭐 경우는 다르지만 확성기라는 간단한 장비 하나였어요. 그런데 네. 지금 뭐 압수수색 들어간 결과를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섣불리 예단은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 네.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대통령의 아젠다 아닙니까? 대북 네. 확성기 사업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다뤘습니다만 당시 한민국방장관은 오전에 이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아서 신중히 판단하겠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대통령이 뭐 사드는 받고. 안 그래요. 아니, 사드는 그런데 개성공단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통령이 아잔다고. 예? 더군다나 한참 이제 방산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산 비리 하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된 사업인데 누가 단속하겠어? 국방부 심리전단에 있는 분들이 정말 강심장이구나. 예? 대통령이 이제 이 방산 비리는 일법에 이적행위다. 이적행위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대통령이 아젠다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 대북 확성기 사업인데 여기서 또 이거 조금을 뜯어 먹고 이제 입찰 공고냈는데 수사 들어간 거예요. 예. 계약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입찰 공고나는데 그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소요를 기간 내에 하지도 못하고 네.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예로 하나 드리면 비슷한 거니까 노크에서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는 철책이 노후화돼서 그렇다라고 네, 네, 네. 해가지고 그 전체 철책을 다 간 거예요. 갈자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대한민국의 그 유령 철조망을 다 사도 네. 그걸 어떻게 막 추겠어요? 155만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중국산을 사온 거예요. 네. 중국산을 사오니까 이 인장강도가 실험해보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네, 안 맞아. 네, 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다 철수했어요. 아. 다 다시 그럼 재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재시공했는지 네.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저한테는 재시공하겠다고 철거하겠다고 했거든요. 문제가 네. 생겨가지고. 네. 아니 그런데 네. 또 결산 때 나왔지만 그 철조망 예산이 제때 집행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빼서 전용해가지고 네. 국방부 그 저기 맞아, 청사 리모델링에 썼다는 리모델링. 거 아니야. 그 돈을 갖다가 또 청사 리모델링으로? 아 청사 그 예.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이때 가장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었던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GOP를 CCTV로 보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삼성의 수건 사업이죠. 얼마나 논하는 사업입니까? 이 철책 155마일을 세콤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거 설치비는 설치비지만 1년 12달 그렇죠. 매달 그렇죠. 들어오는 네. 운영비라고 하는 네. 게 얼마나 네. 많겠어요. 네. 가정에 한두 개만 늘려도 이게 한 건데 근데 이게 계속 사업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몇 년간 이 ROC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안 되고 있었어요. 네. 한 5년, 6년간 실험 평가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근데 노크킨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 해야 된다라고 네. 그냥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4년, 그러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2개월 정도만 그 여름, 가을 정도만 하고 성능을 그냥 평가 끝내버리고 네.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있어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이제 연도별 사업으로 있는데 1차 사업의 실험 평가도 안 끝났는데 2, 3차 사업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네. 지금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업체들의 수건 사업만 그냥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 구구술이 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더 웃긴 거 하나만. 예. 그렇게 해서 군사적 ROC를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했냐. 네. 아 그러면 그 KS 기준만 맞춤을 하는 걸로 하자. 네.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 철책을 하는 것을 네. 군사적 요구도는 그냥 생략 그러면. 네. KS 마크만 받으면 네. 네. 무조건 하자라고 네. 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준으로 이 철조망이 잘 안 끌어질 정도면 된다. 뭐 이 정도는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방에 근무하는 그 젊은 친구를 한 명 만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 그 뭐 CCTV로 바꾼다 그래서 이제 좀 근무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아이고 아저씨 세상 무척 모르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요즘 전방에 있는 이 장병들의 근무 시간이 보통 12시간, 16시간이랍니다. 12시간, 16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는 또 이제 뭐 선풍기나 에어컨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장시간 이렇게 그 장병들이 거기서 철책 근무를 쓰다 보니까 아, 여기 탈수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거긴 추사병들도 없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밥 대먹고 이럴 시간도 없으니까 맨 PX나 그 꽃마차라 그러나요? 거기서 황금마차. 오는, 아, 황금마차. 거기서 오고 있는 뭐 컵라면이니 만두니 이런 걸로 다 식사를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는 엉뚱한 데서 세고 있는데 정작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우리 애들을 보낸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보통 국민들은 아 이제 전방에 있는 근무 우리 그 아들들이 이제 뭐 시설이 현대화 된다고 하니까 근무 부담이 덜해지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 분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그 현실인 거고.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게 많은 대책을 세우고 예. 그렇게 많은 개선을 했다고 그러고 오래는데 왜 체감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의료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군이 아직까지 그 어떤 사람의 생명 가치,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를 과연 전투력으로 보고 있는가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 내가 지휘관이라면 내 부하들은 전투력이에요. 그렇죠. 유사시에는 나는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평소라면 어떻게 그 전투력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차 한 대 있으면은 어디 고장이라도 날까 뭐 그러면은 참 불편한데 아니 수시로 정비도 받고 또 그거 기름도 쳐줘야 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고장난 바로 카센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존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그거를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왜냐 공짜로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그러면 차 공짜로 준다는데 뭐 하러 할게요. 그러니까요. 그거 쓰고 버리면 그거 또 네. 달라 그러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자꾸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로 주니까 낭비하다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 뭐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군에 그 우리 저 군병원이 이제 9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증환자들 수도 통합병원에 많이 가는데 지금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간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군병원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목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저기 뭐야 주사를 갖다가 에탄올은 그거 바르기만 해도 상처에 아픈 거잖아 막 따끔거리고 그렇죠. 강한 소독제 아닙니까 소독력이니까, 예. 이걸 혈관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결국 한쪽 팔이 다 신경이 마비되는데 이러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거든 네. 이런 일이 6월 달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저기 국군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니까 자꾸 민간병원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번엔 민간병원의 그 의료비를 또 국가가 공단 부담금을 대신 내줘야 된다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50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아.
거기에 그 저 공단보험금 그러니까 현역이 군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이제 의료보험료에서 공단 부담료는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 그 현역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군 병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민간병원으로 하니까 이 공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예산만 늘어나고 있는 예. 그다음에 다쳐가지고 군 병원으로 가면 치료를 못하면 민간병원에 위탁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 자비로 자기 의사로 그 민간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또 확인서를 다 써줘야 되고 저기 내 의지로 민간병원에 간 거다. 국가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치료비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병원 갔을 때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은 군 의료 체계의 부실에서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겨난 게 민간병원 치료비 문제까지 파급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저기 설령 의료 체계를 잘 해놨다 한들 군 의료 체계가 뭐 놀라울 정도로 개선이 됐다 한들 이용을 안 하면은 또 이건 있으나 마나인데 대부분 그 아픈 장병들이 왜 병을 숨기느냐 지휘관이 자꾸 꾀병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저 훈련 나가기 싫고 농땡이 필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 차가 어디가 소리가 이상해 뭐가 브레이크가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멀쩡한 게 말이야 꾀병 부리려고 이래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병을 키운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천의 육형제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때 했으면은 그렇게 큰 병까지는 안 됐거든. 그런데 이제 복합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의료체계 문제만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 기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삐딱한 눈을 보게 되고, 보려고 하고. 그러면 지휘관이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면 같은 부대 동료원도 일단 부대에서 한두 명이 아파하고 빠지면 다른 부대원들이 더 자기들이 이제 업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군의 지휘관으로서 했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 우리가 우리 이 동지가 아팠을 때 우리 같은 병사가 아팠을 때 이 친구가 빨리 치료받고 와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부대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신을 부대 전체에 갖게 해야 되는데 지휘관부터 삐딱한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그 부하 저기 병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동료 그 병사들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게 일단 군 지휘부가 우리 병사들을 바라보는 게 기본적으로 소모품, 인명 경시 풍조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이 발생해서 이 치료받아야 될 수요는 늘어나는데 군 병원은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고. 근데 이게 또 민간으로 가자니 이게 또 이제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 부담금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늘어나는 부담금을 군 의료체 개선에 사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조금 반대인데요. 그 늘어나는 부담금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군 의료로 들어가는 돈을 저는 차라리 민간으로 더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군 의료를 더 확장하고 군병원을 더 짓고 하는 방식보다 군병원은 전시에 뭐 이제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수송과 이런 일들만 좀 잘 해주고 민간 병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 특히나 징병제 국가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건물을 더 좋게 지어주고 의료 시스템을 더 잘해줄 테니까 무조건 군병원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치료를 받고 싶다. 내가 치료를 받는 선택권은 난 민간병원을 받고 싶고 이게 차라리 군병원, 뭐 화상 이런 건 군병원 잘할 것 같으니까 군병원 가겠다 라고 하는 선택권을 명확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하든 군이 민간병원을 통해서 의료 지원 비용을 주든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민으로 갔으니까 나쁜 돈이고 국가가 쓰면은 착한 돈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통으로는 같은 돈입니다. 그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심리적인 안정도 훨씬 더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비용이 들려면 차라리 빨리빨리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군이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뭐 지난번에 그 임병장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군이 헬기 이송할 수 있는 헬기 하나, 의료 헬기 하나가 지금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있는 헬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때. GPS가 없으니까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군 의료 헬기는 GPS가 안 달려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경찰 헬기 띄운 거 아닙니까? 그 산악지대에 못 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앰뷸런스 같은 거 빨리빨리 더 사단별로 대대별로 갖춰서 빨리빨리 후송해주고, 사실 연대에 있는 의무시설 잘 갖춰놔 봐야 거기서 어떤 일들 어떻게 응급한 시설들 하겠습니까? 드레싱하고 뭐 하는 진짜 긴급처치만 하는 거지. 네. 연대별로 앰뷸런스를 제공하는 것이 연대별로 의료실을 만드는 의무대를 더 그 정도 비용으로 만드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군 의료체계 개선은 민간과의 어떤 협동,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군 스스로 풀기에는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렇죠. 이 시스템도 굉장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평시에 의료체제에서는 예, 예, 예. 그렇다는. 근데 어떻게 저기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방부에 제안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요. 군의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은 절대 동의하려고 하지 않죠. 군은 네. 어쨌든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 간에 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네. 말한 긴급소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 조직의 세를 늘리거나 네. 아니면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네.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가 마찬가지죠. 네. 임병장 사건이 발생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급 그 병원 만든다고 1200억인가 3200억인가 그 뭐 외상센터 만든다고 예, 지금 하고 하잖아요. 있죠. 예. 제가 그 아주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바로 옆에 이 서울대 병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군병원도 응급의상센터를 하나 갖춰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그냥 그 논리로 대학병원 바로 옆에 수도병원 바로 옆에 그냥 몇 천억짜리 건물을 그냥 또 짓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진짜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역시 이제 피해자, 치료자 중심의 시각을 갖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한 예? 그런 어떤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뭐 이제 관련된 그 문제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 이제 의료사고 문제가 한두 번 제기가 되게 된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이 안 되는 건가? 그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제 군의관 시스템인데 민간의 그 전문 그 이제 의사들을 채용을 해서 그 인원을 늘려서 좀 이제 그 진료 체계의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예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전문 의사들 채용들은 좀 잘 되고 있나요? 이게 그 군병원은 의사가 없는 병원입니다. 지금 의사가 그러니까 네. 아니 저기 저 장기 복무 군의관을 확보를 못해요. 예. 아니 강남에 가서 성형 수술, 성형외과 이런 거 하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네. 군대 왜 있어?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기는 왜 뭐 지뢰가 폭발했다거나 낙하산이 잘못돼가지고 예, 예. 그 추락을 했다거나 뭐냐면 중증 외상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장기 복무 군의관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여러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 역시도 이게 제때 어떤 그 투자가 되고 안 되면은 민간 병원에 신속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나름 노력은 했다 그러지만은 네. 여전히 아직 그 불신의 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 병원은 제가 보기엔 죽은 병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환자의 70%가 정향 환자예요. 치료 환자가 아니라 네, 네, 네. 야전부대 돌려보낼 수 없는 네. 환자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병원인지 수용소인지 뭔지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문병 와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장교들이 뭐 간호원 장교도 있고 네. 또 저기 저 군의관도 대부분 장교들 아닙니까? 네. 근데 치료받는 게 부사관이나 병사라면 네. 다른 병원이면 어때? 내가 내 돈 내고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뭘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상하관계잖아요. 여기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가끔 뭐 통증을 못 참아서 난동을 부렸다고 또 군법으로 걸어. 그러니까 하극상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치유하고 보존하는 것과
이 군대 체계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속성이 다르니까. 네. 그럴 땐 분리해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군 병원도 군 부대라고 이게. 그렇죠. 이게 의무사령부 예하 부대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군인의 기본 자세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자기 기본권에 대해서도 이게 뭐 환자로서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네.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또 의무를 강요받고 있고 네. 이러다 보면은 설령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있기 싫은 겁니다. 네.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군병원은 전 죽은 병원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네. 우리 김용대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되고 또 정기국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이 군 의료 체계 개선 관련해서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먼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좀 어떤 거로 좀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피해자나 환자의 관점을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민간 병원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네.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진료 선택권을 행사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난 이런 거 탓할 생각이 네. 없어요. 네. 그건 예산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만큼이 아니면 군병원 예산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네. 겁니다. 네. 그게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보험료 부담 것만 지금 국방 예산으로 500억이 넘어가고 있다면 웬만한 병원 하나보다도 네. 예산이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시대적인 대세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의료의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네. 다만 군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좀 병을 조기에 치료하는 문화로 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지휘관은 자기 부하의 전투력을 보존한다는 그 강제력 있는 규범을 네. 부여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기 부하가 아프면 지휘관 책임이라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저기 뭐냐 이게 관리가 돼야지. 아니 그걸 아프게 방치하는 게 그게 지휘관으로 기본 자세가 맞느냐는 것이죠. 네네. 이런 점에서 좀 문화와 인식을 바꿔주면은 네. 그나마 없는 의료 체계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군이 나으니 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안 되면 민간 병원에 가고 뭔가 이런 어떤 그 조금 더 좀 활성화된 이런 네. 문화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민간 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문제가 왜 또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군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분들, 이분들은 네. 이제 인턴 생활 거치고 뭐 레지던트 정도 거치고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환자 중에서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5명은 감기로 올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 두 명은 뇌수막염일 수 있거든요. 감기인 그렇죠. 네. 것처럼 보이는데 뇌수막염일 네.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신상병 문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임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의료에 대한 그것들이 네. 높지 네.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감기 처방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 병원으로 내가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일반 병원 갔으면 네. 전문의를 통해서 뇌수막염 처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임상 경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만 항상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만 항상 군 네. 의료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95% 정도의 감기 환자는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사망 사건이 벌어지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네. 그 전문성의 문제가 항상 도태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고민은 전문의를 갖다가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요, 있잖아요. 민간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예. 내가 이 정도 상황일 때는 나는 민간병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초기 진찰 단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군의관은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경력이 짧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기 환자인지 이게 뇌수관염 환자인지 이걸 그 초기 단계에서 이걸 다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뭐 가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가 와서 근데 그건 저는 되면 그게 그러면 예. 그 전문의를 예. 사단별로 배치할 겁니까? 대대별로 배치할 겁니까? 연대별로 배치합니까? 소대별로 배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과거에 그런 그러니까 문제들이 현실성이 있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 이 제도가 안 그렇게 예를 들면 사단별로 예. 배치한들 예. 뭐 연대별로는 안 되더라도 사단별로 배치한들 네네. 연대에서 사단을 가는 허가를 받는 거나 네. 연대에서
외부로 가는 것을 허가를 네. 받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네. 당당 하급 부대 입장에서는 네. 그럴 경우에는 민간으로 빨리빨리 가까이 있는 부대로 빼줘야죠. 네. 그렇죠. 군과 민에 대한 어떤 거 역시도 이 문제 역시도 네. 장벽이 문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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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군의관은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일을 해주는 게 의무병들이 네, 의무병.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병분들이 있는데 일반 병원은 간호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의무병은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의료와 관련해서? 네. 아무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예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저게. 네, 네, 네. 응? 근데 그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행 의무병 선발제들은 그냥 이렇게 보통 그렇죠. 자대 배치 받듯이 일반 자대 배치 받듯이 하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재 불법이니까 예. 법률로라도 그냥 그 기간에는 간호조무사나 이런 자격을 주자라고 하는 뭐 이제 논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네. 네. 그런 것들 떠나서 그냥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자격만 부여하자라고 군 병원 네. 그 군 그에서 예. 뭐 사주 훈련 받으면 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개선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말씀하셨던 이제 전문의 육성이라고 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전문의를 돈을 주고 예, 예. 사오는 방식을 예. 제안하는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그 돈 예. 받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간호 전문가를 육성하자. 의료 네. 전문가라고 해서 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의대로 위탁을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초기에는 20명 정도씩 하다가 네. 작년 재작년부터 2014년부터 100명으로 사관학교 티어를 늘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또 발생해요. 100명을 했는데 네. 그 100명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예. 외상 환자 뭐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외상이나 아니면 외과를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예, 돈 되는 대로. 돈 되는 대로.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에 자기 받았던 돈 물어내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기 돈으로 자기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월급 받아가면서 그것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스카이로만 갑니다. 딱 세 개 네. 학교로만. 선택이 다 가능하니까. 그게 또 악용되고 있군요. 그렇죠. 어, 예. 더 웃긴 악용은 뭔지 아세요? 네. 참 안타깝지만 서울대 의대보다 육군사관학교가 네. 입시 시험이 좀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육사 등록한 그 성적 1, 2, 3위가 의대로 가버립니다. 예. 위탁 교육을 가버립니다. 예. 예. 그거 하려고 육사 온 거예요? 그렇게 육사를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 실제로 노량진에 그 고시촌에 예. 그게 붙어 있어요. 예. 제 국정감사 할 때도 그거 했는데 그 의대 갈 실력이 안 되면 육사를 가는 것을 하라라고 예.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 아니 그래서 오는 거, 그래서 경쟁률을 저만큼 유지하는 거라고. 아. 그래가지고 사관학교 비결이 육사가 아니라 의사 사관학교죠. 하,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일단 개인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학과를 이제 제한하자라고 하는 네. 것들이 이제 막 논의가 있었는데 네. 결론은 또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저민가병인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지금 다치는 우리 병사들이 있는 거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는 거고 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비 부담 때문에 또 계속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 군 의료 체계 이 개선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네, 국정감사에서 잘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김건희 의원께서도 많이 좀 서포트 좀 해주세요. 아, 확실히 같이 4년 동안 거지. 그냥 뭐 그 날로 드신 게 아니야. 예, 확실히 이런 어떤 디테일한 문제. 같이 안 합니다. 자문료를 네. 주시고 자문료를. 자 이런 동굴의 문제는 우리가 뒤풀이 때 말씀을 좀 하시고 자 오늘 뭐 1부에서는 이제 사드 재산 후보지 문제를 좀 다뤘고 2부에서는 군 의료체계, 의료사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좀 엉망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진짜 한번 한편으로는 사드 문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여러 가지 사건 사고처럼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 공론화 시켜야 되는 문제도 계속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진짜 한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작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워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과 시선이 모아진 즐거운 축제의 무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